그러면 저 김웅수 씨 한번 볼게요. 아, 예. 저는 씨는 어때요? 간! 진짜 부위 간! 왜 그래? 아니 간! 저 뭐 저희가 내시경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가장 저... 자신 있는 신체 부위 간이요. 내가 신체에 제일 자랑할 곳이 뭐냐? 간밖에 없어. 아, 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술을 먹고 3-4일 날을 세고 이래도 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간은 배신한 적은 없다고요, 나를? 간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술은 어느 정도 드십니까? 뭐 2박 3일은 그냥... 와, 2박 3일을 드신다고요? 어, 그럼. 와, 근데 주량을 몇 방 며칠로 말씀하시는 건 처음 거죠. 봤어요. 중간중간 네. 쉬시면서 2박 3일이죠? 잠시 화장실 갈 때 좀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주량이 그 뭐 소주 몇 병이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아, 몇 네. 그게 아니라? 그걸 나는 모르겠어. 어. 아니 근데 저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해보셨나요? 건강검진 받으면은 그... 건강? 신체 정도가 네. 30대 초반이었죠. 오, 신체 나이가? 저도 이해하네요. 한순간 확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런 얘기 뭐.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조심하시라는 거죠. 얼굴이 갑자기 어두운지 안 들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아, 지금 건강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 어쨌든 좀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간이다. 간입니다. 간. 예. 아, 독특한 대답이었어요.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참 부모님 주머니는 많이 뒤져봤던 네.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동생 저금통부터 좀 많이 시작하죠. 나는 조카 저금통까지. 진짜 범죄다. 조카 걸. 아, 조카 저금통은 처음인데요? 아프지 않을까요? 조카는 가슴에 위에 먹먹하지. 아, 그럼요. 조카는 먹먹하지. 그러니까 빨간 돼지 저금통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언제 때예요? 몇 살 때? 20대 후반? 어. 장난이 아닌데? 20대 후반? 성인이 되셔서 조카 저금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니 가까운데 있었잖아. TV 위에 빨간 저금통. 그래 그지. 무슨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더라고. 급하니까. 야, 정말 동생 저금통, 뭐 형들 저금통까지 봤어도 조카 저금통은 정말. 예. 그때 유치원 다녔지 우리 조카가. 유치원 조카. 정말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나 있는 얘긴 줄 알았는데. 용찬아 미안하다. 용돈 주셔야겠어요. 용돈 주셔야겠다의 입장에서 봐도 박재범 씨는 상당히 그런 섹시함이 있어요. 맞아요. 네, 본인도 맞아요. 알아요? 특히 여성들이 섹시하게 느끼지? 우리가 정확히 봤어.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제가 무슨 겸손이 없어. 겸손이 없어. 겸손을 들어라. 니 나이 때 맨날 나는 겸손했다. 겸손했다. 니 나이 때 뭐요? 김은수 씨. 겸손했다. 많이 들었다고 나도. 아 섹시하다고요? 그럼.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 섹시는 좀 가지 않나 그래도. 내 고등학교 때 사진 여기 있었거든요. 아, 있어요? 갖고 다니세요? 나 하나 있을 거야. 근데. 있어 있어 있어. 아니 별로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있어 있어. 와. 아니, 너무 흑백이야. 너무 흑백. 와. 19살. 섹시하잖아. 야, 김웅수 씨예요. 김웅수 씨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연극할 때니까 네. 술은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님들이 이렇게 대학로에 가면 이렇게 계신 데가 있어요. 예. 그 춤 한번 춰보라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어떤 애 이제 아 이게 소문이 나 다 난 거야 대학로에. 술값 안 내고 먹는 거지. 아 춤 한번 추고. 네 술 얻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진진바람? 진진바리. 아 그게 뭐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 그냥 뭐 의성어요 뭐 좀 뭐. 좀만 좀 부탁드려요 진진바리. 어 뭐 그거 어려운 거. 느낌인가? 음악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앞에서, 음악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아, 이거요 그. 내 서름이 있는 춤이요. 예. 서름이 있는?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단목화의 김웅수입니다. 진진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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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짜잔 짜자잔 이걸로 술을 더 먹었다고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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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이리와 이리와 이게 나는 봉이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작은 봉이야 이건데요? 아니 그런 거. 영락 없는 봉이. 그 친구들이 내 걸 베낀 거야. 순수한 창작이에요. 진진바리 진진바리. 진진바리 진진바리. 얄미운 선배님이 있으면은 이제 그 선배님 근데 진진바리. 이쁜 이쁜 선배님 이제 여자 선배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드럽게. 아 그렇지. 얄미운 선배님. 진진바리.
그래도 다 귀엽다 그러니까. 너도 귀엽다. 스물 뭐 한 세 살 네 살 이때니까 귀엽죠. 아, 예. 귀엽죠. 예. 네. 한번 해봐. 언니 선배. 야 저. 우리 편형들 완전. 우리 편형이 완전. 야 진짜 편형님이 이렇게. 진진말이 진진말이.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진진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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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발이. 짜자자자 짜자자자 짜자. 진진발이. 약식으로. 약식으로. 아니 아니 이렇게 저 김웅수 형님은 저희들의 큰 형님이신데. 야 완전으로. 야 정말 형님이시네요. 아이가 됐어요 아이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50대. 그다음 60대겠지 뭐. 아 진짜요? 60대시라고요? 야, 60대라고? 우리 김홍수 씨도 혹시 취미가 술 좋아하니까. 술 담그는 거. 아, 술을 담그는 거. 아 술을 담그. 아니 그것도 그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술 담그는 거. 근데 술을 제가 직접 제조하는 거죠. 아 좀 갖고 예. 요 위에 부분은 제가 마신 겁니다. 와. 이 뭐예요? 이 뭐예요? 겨 같기도 하고. 하수오라는 하수오. 약재인데요. 이게 굉장히 그 귀해요. 이게 제가 직접 캔 겁니다. 이걸 어떤 때 주로 드시나요? 이렇게 요 술은 조금 드셨는데. 저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공복에 이걸 아니. 이걸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조금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약해 공복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마시면 안 따라서요? 예 네, 이거 딸다가 흘려요. 하수오가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거요. 그 제가 이거 머리가 전혀 염색을 안 한 거거든요. 그 저는 흰 머리가 없어요. 이게 그 어머 완전 흑발이 흰 머리를 그 검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좀 담가주시면 안 돼요? 저희 좀 아, 저희요? 네. 하나씩 저게 한 세 병 정도 있거든요. 예. 네네. 저 정도면은 가격으로 보면은 20만원에서 30만원 갑니다. 저는. 하나에 아니, 가격을 왜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주세요. 네. 네. 그럼 그 하수오를 주시겠어요? 정말로 그 세 병을 저희에게? 3병을? 3병을 가져가면 저는 올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우리 집에 와. 어머, 내가 안경을 받아서 아, 선글라스 하나 딱 맞는 거 하나 딱 쓸 테니까 같이 하수오 들고 와서. 지금 저기 준이 저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오늘. 고백. 고백하는 거예요. 아, 처음으로? 네. 또래가 된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고준이 탈라! 고준이 탈라!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전혀 아니에요! 고준이 탈라! 성대모사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 어찌됐든 저 김홍수 씨는 탈라! 네. 예. 아,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편이에요. 얘기하세요. 어, 많이 보고 싶었어.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어,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담백하게 해요? 네. 오, 간만에 괜찮네. 아,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반대편에서 아니, 만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고백을 해.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 그럼 뭐, 그러지 뭐. 하지만 나 너 좋아해. 어, 담백한데요? 진실되게 얘기하죠, 진실로 얘기해.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귈까? 만날까? 그래, 어, 이런 그렇게. 걸 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시시하구나, 이거. 이렇게 고백을 해? 아니 고백도 안 하셔놓고 무슨 고백도 안 하셔 고백한 사람한테 뭐라 하세요? 뭐야 이게 뭐야 저 그만 에이 출처 출처 아니 그 무슨 남자들이 이렇게 패기가 없어 말이야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야 어떻게 해요?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나 현금 1억 딱 갖다 놓고 그걸 왜 갖다 놓고 아니 여행 고백을 하는데 1억을 왜 갖다 놓고 고백한테 1억을 왜 갖다 놔요? 계약해요. 직계약하는 무슨... 것도 아니고. 고백 중에 1억 갖다 놓고 고백하는 건 진짜 처음이네요. 아이, 많아요. 많다고요? 아니, 누가 경찰을 1억 갖다 놓고 고백을 해요? 많다. 사실, 스필버그가 어떻게 결혼한 줄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1억을 갖다 놓고? 그럼 1억 더 되지. 달러니까, 그쪽. 환율이 그렇다. 고백 현장에 가보셨어요? 1억 달러, 1억 달러. 1억 달러? 아니, 그 타임지에서 아. 읽었지. 오. 그거 많아. 그거 1억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내가 준인을 좋아하는데 그 1억이 그걸 돈만 줬을 것 같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억의 지폐수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